장날이면 이렇게 왕복 60리 길을 걸어다녔답니다. 새벽별 보고 나가 깜깜한 밤에 돌아온 일도 다반사. 예나 지금이나 이 산길은 인숙 씨에겐 고생길 그 자체입니다. 어휴, 아직도 이렇게 버스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. 눈이 오니까 더 그런가? 버스 없어 여기는. 아예 버스가 없어요? 아예 없어 아주 여기는. 어휴,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아이고 다리 아파. 아 왜 왜? 50년을 이렇게 걸어 다녔으니 다리가 무사할 리가 없겠죠. 오늘 진짜 잠은 다 잤다. 아이고 어떡해, 이제 잠 못 자겠네 오늘 밤에, 그쵸? 더 힘든 건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입니다. 근데 이거 기름은 네. 짜서 뭐 파시는 거예요? 아니 팔진 않고 딸도 주고 뭐 그냥 뭐. 특히 딸들한테는 어렸을 때 많이 못 해주셔가지고 더 해주고 싶으시겠다, 네. 그쵸? 애들이 온다 하면 나는 먹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다 해놔. 어휴! 우리 가요 해 찍었네. 아이고. 걸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결국 양평 읍내에 도착했습니다. 와, 응. 아, 드디어 왔어. 이거 우리 단골이야, 단골. 단골. 응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아유. 아이고. 와, 안녕하세요. 아유, 저기서. 저 멀리서 왔어요, 멀리서. 우리. 네, 우리 기름 좀 짜주세요. 어디, 어디. 오랜만에 마주한 방앗간 풍경. 고소한 냄새를 맡으니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방앗간에 왔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. 우와, 냄새 너무 고소해요. 네, 참기름 나와요, 이제. 우와, 우와 나왔다. 들기름 나왔다. 얼마큼 나왔어요? 두 병 더 나왔네. 아니 그 무거운 게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? 자 어머니 이제 가시죠. 네. 또 갈 길이 멀어요. 자, 예 네, 가겠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아이고 이 먼 길을 이 기름 잘라고 이렇게 왔어요. 그러게요, 고생하셨어. 힘겨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달려왔습니다. 아니, 아버지 뭐 하세요? 아 마누라가 불 피라고 해서 불 피고 있어요. 어머니가 왜 뭐 하시려고요? 뭐든 할 일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기대되네 또 뭘까? 아 근데 쉬지도 않고 일만 하세요 왜? 아.